대만 선교사님과 영성회개 나눔 방을 같이 하는데 하루는 이렇게 이런 구절을 일기 속에 쓰셨습니다. 아내를 보고 있으니 많이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너 많이 지쳤구나. 너 너무 슬프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여튼 무언가는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볼 때, 때때로는 안쓰러울 때가 있죠.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러면 그 관계에서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그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본 선교사님이 영성일기 중에 이렇게 쓰셨어요.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주님이 오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보다 부끄러운 것이 먼저 생각나니 아직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늘 그렇게 사십니까?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저는 준비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기쁘기만 하고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준비가 되어 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선교사님처럼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아, 나 준비 안 됐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죄짓고 방탕하게 살지 않았어도 문제가 많이 살수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면 갑자기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든다면 정말 준비 없이 산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나를 보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사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영성일기에 그 교통사고가 날 뻔했던 순간을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 가는 길에 빨간 신호등 앞에서 서 있는데 뒤에서 한 차가 찢어질 듯한 브레이크 마찰음을 내면서 종이장 한장 차이로 뒤에서 멈췄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본인도 잠깐 한눈을 팔았나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수습을 하더니 담배를 한대 피웁니다. 그런데 운전석 앞에 큰 십자가 목걸이가 보입니다. 십자가 목걸이가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급제동하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다고 소문은 다 내놓고 그렇게 살면서 아슬아슬하게 사고를 모면하고 안도감으로 담배 한대 이렇게 꼬나 무는 이런 모습이 혹 아니신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주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공중에서 우리를 보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나는 전혀 그를 의식하지 않았는데 그는 나를 주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이, 얼굴이, 여러분의 모습이 괜찮으십니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슬퍼하게 만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철야기도 오시는 심정이 너무 힘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집에서 도무지 쉴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니까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나도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의 힘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가?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기쁘지가 않고 정말 지쳐 보이고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형편이 좋은지 나쁜지는 되어지는 일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로 인해서 속단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좋은 형편인지 어려운 형편인지는 반드시 기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하 6장은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만 죽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기들이 사로잡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엘리사를 지목하여 죽이려고 군대를 보낸 겁니다. 도단성을 뺑 둘러쌌습니다. 이제 날만 밝으면 도단성을 칠 그런 기세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성 벽에 올라가 보니까 사방에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선생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엘리사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엘리사의 종은 지금 죽을 듯이 떨면서 두려워하는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보는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종은 자기 눈앞에 있는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보는 겁니다. 눈을 가지고 있다면 다 보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보는 게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온 산과 들판에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영안이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종에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앉아가 저들보다 더 많다.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선포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의 종은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는 본 것,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사람.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앉아가 많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렸습니다. 보니까 정말 산과 들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종이 더 이상 두려워했겠습니까? 진짜를 보고 나면 두려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아람 사람들에게 가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해주옵소서. 그들도 다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도 이후에 아람 군대의 눈이 다 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 찾아서 도단성으로 왔는데도 여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보내버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기록된 겁니다. 역사책 아닙니다. 단순히 역사책으로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읽는 이들에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을 눈을 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눈을 닫기도 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하는 사람.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도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보혈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에게 다 동일하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만 힘들고 어려운 어떤 형편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분들 있다면, 그러면 오늘 이 엘리사의 기도에 그 종의 눈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영안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때는 두려움에 왔고 낙심해서 왔고 염려해서 왔지만, 여러분 오늘 기도회가 끝나고 나갈 때는 밤은 깊지만 여러분의 심령은 충만한 기쁨. 믿음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역사.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쁘고 모든 게 감사하고 그러면 된 거죠.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힘든 순간, 그때 내 인생은 최악이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다 간증이 됩니다. 저는 후배 목사님들 또는 교우들이 찾아와서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것 같을 때 상담을 요청해 오면, 그러면 영성일기를 쓰시라고 권합니다. 기록하시라. 지금 그 어려움을 그냥 있는 대로 기록하시라. 지금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쓰시라, 정확하게. 왜? 그것이 당신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실 겁니다. 그때 그날의 일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생생한 간증을 당신은 할 수 있을 겁니다. 힘들 때, 여러분 은혜 받을 때만 기록할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공했을 때 그때만 기록할 게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정말 절망일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속상할 때, 여러분 그때를 기록해 놓아야 될 때입니다. 그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6장은 엘리사가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농사 많이 짓던 사람, 자기 소와 그 소 쟁기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려고.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왜?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다 간증됩니다. 그것을 아주 속상하게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부끄러움이 없도록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고 판단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눈이 뜨인 것은 1984년 6월입니다. 제가 군무 훈련받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그리고 집으로 퇴교해서 돌아왔을 때 군목 임관하지 못하고 목발을 짚고 그리고는 수원의 아버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목사니까 무슨 장사를 하겠어요? 직장을 가겠어요? 군에는 못 들어갔고 교회에서는 사임했고 저는 어떻게 살아야죠? 그때 저희 큰딸이 이제 막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버님 집에서 거기서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해야 되죠? 아버님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저를 써줄 교회가 없어요. 목발을 짚고 돌아다니는 군목 훈련받다가 수술받고 퇴교한 그런 저를 부목사로 써줄 교회는 애초에 없었던 거죠. 제가 저를 써달라고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몇 개월 동안 그 목발을 짚고 서울 이 교회 저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곳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미 안 된다는 결정을 한 달 전에 했는데 저에게 말을 안 해준 거예요. 말하기가 너무 미안하다고. 저는 헛고생만 하고 다닌 겁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수원에 있는 저의 부친의 집에 내려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비를 맞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내려가는데 정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정말 그런 서글픈 마음에 확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는,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는다. 나는 정말 갈 데가 없다. 집에 돌아가면 제 아내는 무슨 좋은 소식이 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나는 아무런 소식을 가지고 가지 못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곳도 없어요. 그렇게 수원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저는 그때까지 실제적인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를 아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제 삶의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제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진짜 문제가 닥쳐온 겁니다. 너는 기도의 능력을 믿느냐? 너는 기도의 응답을 믿느냐? 너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너는 목사잖아. 너는 목사인데도 어떻게 이 모양이냐? 그런 마음이 저를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돌아가서 아내에게 나는 이제부터 기도만 하겠다. 누구에게 찾아가지 않겠다.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이번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앞으로 목사로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분명한 체험을 못했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기도하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마음에 분명하게 결심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부탁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나를 부목사로 써주겠다고 연락이 온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나는 부탁도 안 했는데 또 나는 아직도 다리가 고쳐지지 않은 솔직히 장애자 같은 그런 형편인데 그런 나를 부목사로 써주겠다는 교회가 생긴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 확신이 없으면 나는 목회 못할 것 같더라. 그래서 그날부터
아침밥을 먹으면 기도하러 아버님 서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건가를 몰랐어요.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5분이 끝났어요. 네. 제가 해야 될 모든 기도는 전 세계 열방까지 다 포함했는데도 5분에 다 끝났어요. 네.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네. 언급할 거 다 했습니다. 네. 정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 똑같은 기도를 한 10번을 했는데도 한 시간이 안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엄청난 당황한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아, 내가 너무 기도를 모르는구나. 나는 기도할 힘이 정말 없구나. 그리고 전화 올 때만 나 용수철처럼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아, 나에게 교회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구나. 그렇게밖에는 안 받아들여져요. 전화 소리만 들리면.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려가려면 또 목발 짚고 계단 내려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한 2, 3분 지나도 저를 안 찾으면 제게 온 전화가 아니니까 그렇게 점심 먹을 때까지 정말 너무나 긴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다시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계속 그냥 거기서 테레비 보고 신문 보고 그렇게 있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실은요, 끔찍한 곳이에요. 거기는 정말 시간이 한없이 안 지나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다는 것은 정말 고문실에 있는 거나 같아요. 제가 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했는지 막 후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 아내 눈이 무서워서 기도실에 올라갔어요. 네. 사역지도 없으면서 신문이나 보고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제 아내는 또 믿겠어요. 그래서 올라간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조금 더 있다 가라고 이렇게 붙잡아주면 좀 기다릴까 했는데 아무 말이 없어서 그냥 또 기도실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아, 성경을 읽자.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히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구절이 있으면 메모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상하게 마음에 다시 기도할 마음이 간절히 떠오르면 또 기도하고 기도가 지치면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간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혀 알 수 없는 한 달, 두 달, 석 달을 그렇게 갔어요. 그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하고 다양한지 저는 기도는 그저 단순하고 하나인 줄 알았어요. 힘들면 하나님께 주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응답받는 그게 기도인 줄 알았다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도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와의 교제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지 그때 주님과 1대1 제자훈련을 받은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사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의 가장 시작은 7단원 기도 단원입니다. 그때 말씀 공부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내용들의 교훈이 그 담겨 있는 단원이에요. 그리고 제 아내와 합심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길게 보면은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서울 광림교회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27살 나이에 군대도 아직 마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찾아가서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먼저 부임하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냈어요.
길게 보면 그렇게 응답을 받았지만 짧게 보면 응답 못 받았어요. 하루하루는 계속 응답 없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응답은 못 받았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문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3개월째 들어갈 때, 2개월이 지나고 3개월 들어갈 때 나는 지금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 축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걸까? 그때 아버님 심우하시는 교회 청년들 모임에 가서 잠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잠깐 같이 나눴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얻으려고 하면 지칩니다. 계속 응답만 바라보면 기도 계속 못합니다. 어떤 기도는 몇 개월 지나고 몇 년이 지나야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 주신다는 약속도 없이 어떻게 몇 개월, 몇 년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기도는 그 즉시 변화가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당장 응답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는 당장 변화가 옵니다. 그게 기도의 권능이에요.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보이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이 본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는 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마리아와 마리아가 보는 거하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는 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벳사다 들판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는 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은 당장 체험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근심하던 사람이 기도하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은 오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데 보는 게 달라졌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가 부채가 많은 채 예배당을 완공했습니다. 건축비 상환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우리 교회 이 건축비 상환 문제 우리 교회를 아주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지금은 고백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걸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의 어려운 여러 여건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건축비 상환의 문제가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 예배당 이 본당이 공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여기 내려와 봤더니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좀 조그맣게라도 짓지. 여러분 지금은 이게 보기가 괜찮지만 그때는 아주 시커먼 굴 같은데 이렇게 넓은 곳에 처음에 내려왔을 때 정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이걸 예배당을 다 공사를 마무리를 하나? 무슨 돈으로 이걸 하나? 이미 빚은 많은데 그때 저희 동기 목사님들,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를 격려하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위층에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다 내려가서 좀 기도해달라고. 처음에 여기부터 내려오면 밥맛이 없을까 봐 먼저 식사 대접부터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자 그랬더니 궁금하다고 그 예배당 본당은 어떻게 되었는지 가보고 싶다. 그래서 다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간이로 만들어 놓은 계단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이 자리에서 둘러섰습니다. 제가 지금 인천 상곡교회 지난번 부흥회를 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조재진 목사님 그 목사님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당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목회를 잘하게 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한참 머뭇거리시더니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겠기에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거구나. 무언가 계산이 돼야 뭘 해보겠다는 의욕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뭐 방법이 이렇게 보여야 뭘 이렇게 그 방법으로 찾아가기도 하잖아요. 이 방법 저 방법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이건 도무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근데 그게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참 신비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할 제목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기도, 짧은 그 기도 하나가 무슨 뭐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준 거나 또는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건 아니었지만 변화를 가져왔어요. 변화를.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감사할 제목이구나. 난 정말 바보같이 이거는 너무 두려운 일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건 감사 제목인데. 왜? 하나님이 하실 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날 거 아니야. 이 예배당이 다 완공이 되면 이건 기적이잖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지은 지 10년이에요. 완공이 다 된 지 10년입니다. 이건 정말 그때 그 심정으로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죠.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건 믿음을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감사 제목이지 낙심할 제목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형제교회에서 일본 중앙영광교회에서 예배당 마련하기 위해서 5억이 모자랄 때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자. 한번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돈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헌금
1년에 한 번만 딱 하죠. 1년에 한 번만. 매주마다 건축원금, 건축원금 해가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견뎌내겠네. 어느 장로님이 일본 갔을 때 우리는 헌금하다 죽는다.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이 일이 눌림이 되냐면 그렇게 눌려서 어떻게 얼만큼 견뎌 가겠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하죠. 1년에 한 번만 2월 첫째 주일 저녁에 한 번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교인들이 건축헌금이라고 딱 쓴 것만 건축비 상환합시다. 건축헌금이라고 11조 감사헌금 그건 정상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합시다. 주님만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은 거니까 우리 예배당 다 공사 끝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봉헌 예배 드립시다. 봉헌 예배는 빚 다 갚고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 빚 엄청나게 지고 봉헌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 갚은 줄로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기도했으니까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 교인은 여전히 헷갈리고 있어요. 다 갚은 거냐? 아직도 빚이 있는 거냐? 여전히 빚은 있지만 다 갚은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이 있는 교회 같이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실험의 진행형입니다. 그동안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어떻게 믿음의 실험을 해왔는지 이번에 그 조그만 기록을 주 임재 안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서점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사도행전 그대로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그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적용해보자. 그렇게 해왔던 기록을 일부라도 이렇게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책을 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변해요. 기도는 우리를 바꿉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시지만 기도는 계속 우리들을 바꿔가요. 그 바꾸는 것이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절대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다고 여러분 모함을 받았다고 그래도 여러분 공격을 받는다고 그래도 여러분 질병에 지금 고통을 당한다 그러더라. 기도하기 전에는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이 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기도하기 전에는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엘리사의 종의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그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처럼 그런 믿음이 한순간에 오는 건 아닙니다. 벌써 눈이 다 열려요.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게 다 보여요. 이런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보면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놀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바뀌어 나갑니다. 이용규 목사님, 일본 중앙연구원교회 이용규 목사님 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새벽기도 전에 기도 시간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맡겼습니다. 참 신기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의 어두운 문제들이 주님의 빛 앞에서 떠나감을 느끼며 마음의 자유가 임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영생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 받으신 은혜들을 나도 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또 다른 목사님들이 받는 게 참 신기해요. 근데 참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다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이 오더라. 이게 기도의 권능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이면 다 그렇게 됩니다. 부흥회를 하다가
그 개척교회인데 신디사이저, 그 교회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 신디사이저를 누가 훔쳐갔어요. 점심 먹고 들어왔더니 교회 예배당에 들어와서 그걸 훔쳐갔어요. 그 개척교회로는 너무 난감한 일인데 은혜를 받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 어떤 교회는 불이 났어요. 부흥회 중에 사택에, 사찰이 사는 사택에 불이 났어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도 문제가 안 돼요. 부흥 새벽 집회 끝나고 나가니까 소방서에서 불 다 껐어요, 벌써. 은혜 받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찰에, 사택에 불이 난 것도 오히려 온 교우들이 감사, 부흥 집회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 다 새벽 기도 나오는 바람에 불이 나도 죽는 사람 없었고, 사찰과 교인들 사이에 서로 불화가 있었는데 불이 나서 온 교우들이 그 사찰을 돕게 되니까 사찰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교회는 뜨겁게 서로 화해하게 화목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나면 판단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왔으니 주님, 엘리사의 종이 눈을 여신 것 같은 역사를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이 보시는 그 판단으로 제가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세상보다 더 큰 것을 보게 해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송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